밤이 되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농촌 마을이 있다. 동네 입구의 야산. 어둠 속에 주민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지금 설비를 왔다고 이장님이 친구하고 지금 전화해놓고 지금 태희 집사 깨매러 보는데. 잘했다 그래. 나 아니 3시 돼서 왔어. 아무도 안 왔어. 이장이 달려 나왔다. 취재진이 낸 인기척에 놀랐다고 한다. 12시 반에 나오고 3시에 나오고 방금 3시에 나와가지고 방금 들어가서 막 눕는디. 찬 이슬이 내리며 기온이 떨어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자리를 뜯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추우신데 그냥 밤에 잠도 못 주시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동네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요. 어째도 오는 응, 우리는 어째도 지켜야 된 게.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동네 사니까. 모기에 시달리고 찬 이슬에 젖은 끝에 날이 밝았다. 주민들은 또 하루 마을의 보배를 지켜냈다며 그때서야 자리를 떴다. 앉아서 먹자. 아유 산다 먹어. 춥고 죽겠네. 아이고 추워라.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바쁜 농사철에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마을 농민들이 농사를 제쳐두고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작은 도서관 옆 야산에 소나무들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취재해봤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밤새 경계를 섰던 야산. 야산 바로 옆에는 농부네 텃밭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서 있다. 우와, 어디로 가? 거기 위인가 봐. 야산을 끼고 돌면 나타나는 70평의 파란색 건물이 텃밭 도서관이다. 시골의 작은 도서관이지만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인근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광양 시내와 순천 하동에서도 아이들이 온다고 한다. 도서관에는 아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책을 묵묵히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 도서관장 서재환 씨다. 서재환 씨는 자칭 오직에 사는 농사꾼이다. 마늘과 매실 농사를 지으며 27년간 무료로 도서관을 운영해왔다. 자, 이리 와. 가봐요. 서재환 씨가 텃밭에서 막 따온 살구를 나눠준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뛰어다녀도 나무라는 법이 없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괜찮으신가요? 여기는 뭐 정숙 이런 건 없잖아요. 어찌 보면 이 나이 때 이제 도서관을 조용히 이용하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긴 한데 그것보다 도서관에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장난하고 떠들고 해도 괜찮아요. 텃밭 도서관이 있는 진상면은 산과 숲 그리고 논밭이 전부인 한적한 시골 마을. 별달리 갈 만한 데가 없는 아이들은 텃밭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장난을 치며 자라왔다. 여기 텃밭 도서관 가본 사람 손 좀 들어볼래요? 다 가봤어요? 어떤 점이 좋아요? 놀 것도 있고 그렇게 많잖아요. 책도 많고 대나무로 만든 여러 다른 도서관 같이 조용한 분위기보다는 막 뛰어놀 수 있으니까 좋아요. 뛰어놀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나요? 네, 오히려 같이
텃밭 도서관에는 생활 친화적 문화 공간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은 17,000여 권.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 이곳에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사람들이 텃밭 도서관을 찾아 외진 시골까지 오는 것은 책 때문만이 아니다. 도서관을 포함한 2,500평의 텃밭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기구를 갖추어 놓았다. 놀이기구는 대개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옛날 옛적부터 시골 아이들이 즐겨온 것들이다. 옛날에 했던 거니까 내 하면서도 옛날 생각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놀면서 옛날 우리 친구들 저만때 같이 놀던 그런 즐거움을 나도 갖는 거지. 뭐 애들만 즐거운 게 아니고 다 같이 즐거운 거예요. 이곳에선 어른들도 즐길 거리가 많다. 아, 어렸을 때 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했던 기억 나고요. 네. 그리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네. 여기 나와서 실컷 뛰니까 네. 스트레스도 풀리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내가 더 신났네. 토끼와 염소, 닭과 오리 등 가축을 직접 돌볼 수 있다는 것도 도시 아이들에겐 신기한 일이다. 물고기가 사는 작은 연못에는 연꽃이 피었다. 텃밭에 고추와 상추를 뜯어 밥을 해먹고 딸기와 살구, 감, 포도 등 과일을 따먹는 것도 즐거운 체험이다.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짐승 같은 게 맛있어. 바퀴벌레 같은 그런 산과 들이 어우러진 시골 마을에서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것이다. 서재한 씨는 도서관을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도시에서는 이미 사라진 우리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넓혀놓은 셈이다. 숲도 좋고 모든 꽃, 뭐 자연이 다 함께하는 이런 도서관이 없죠. 1년 전 이곳을 찾았던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는 텃밭 도서관에서 침체된 농촌지역 문화의 새로운 방향과 희망을 보았다고 기록했다. 정말 농촌 한 구석에 무슨 도서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무슨 정부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홀로 그런 도서관을 운영해 간다는 게 참 너무나 특별한 그런 경우였고요. 대한민국 뭐 땅 좁다 해서라도 나가보면 엄청 넓던데 이런 공간 하나 정도 네. 있어도 뭐 나쁘지는 않겠구나.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던 이 도서관 이름이 지난 5월부터 인터넷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도서관 바로 옆에 야산에 소강로 제조공장이 들어서게 돼 적송이 군락을 이룬 자연환경이 훼손될 위기를 맞았다는 글을 도서관 이용객들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확인 결과 텃밭 도서관과 맞닿은 부분은 제외됐지만 대부분의 야산이 공장 부지로 허가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마침내 사업주가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웬만한 공원에는 그냥 소나무 조성을 하고 수천만 원씩 뭐 억대 이상 돈을 들어가면서도 이 나무들을 살리던데 이렇게 그냥 바로 아침에 목을 댕강 칠 수가 있어요. 네.
이날은 주민들이 달려와 제지함으로써 소나무 한 그루를 베는 데 그쳤다. 그런데 사업주가 다시 나무를 벨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마을 회관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텃밭 도서관에서 놀이마당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먹고 노는 것 같아도 평화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불황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5월 19일부터 주민들은 주말마다 야산의 소나무를 지키기 위한 문화마당을 열고 있다. 이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합류해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아, 지금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공간들을 좀 이렇게 잘 보존하고 또 환경을 좀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뭐 소각로가 필요한 데가 있긴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스러운 어떤 자연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소각로 재정 공간을 만들어야 될까? 신명난 놀이마당이 반대 시위를 대신하고 있었다. 뭐 그 사람들도 눈이 있고 다 귀가 있으니까 뭐 아 거기 하여튼 있기는 누가 있는데 벌바벌해도 될 정도가 뭐 괜찮겠다 싶을는지 좀 벌보면 발이라도 찔리겠다 싶을는지 우리가 안 보인다 해서 가시는 있다. 그냥 밥기는 말아라. 그런 뜻이 담긴 놀이마당이. 이들은 공장을 막아 텃밭 도서관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오동훈 PD, 예. 화면만 봐서는 조금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텃밭 도서관하고 공장 부지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죠? 예, 일단 그 지금 개발이 예정돼 있는 야산은 텃밭 도서관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 야산 내 공장 부지라고 할지라도 텃밭 도서관과는 실제 한 4,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 공장이 들어서면 텃밭 도서관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예. 벌목은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주부터 사업주는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벌목을 시도를 했습니다. 사업주 측과 주민들은 이미 두 차례나 충돌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부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사업주가 벌목을 시도한다는 급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아이고 이셨어요. 아이고 이 새끄려. 아 이게 됐어요. 이게 그런 말 하지 마. 가세요. 아 그런 말 하면 아니나. 주민이 싫다면 그만 둬야 돼. 더. 찬나대. 그만 둬야 돼. 허가는 공단이 세금에 있는데 왜 햇빛을 가지고 주민이 싫었는데 여기다가 허가를 내줘. 어, 하지를 막느라고 공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장을 폐쇄시키겠다는 공증까지 해주겠다. 그럼 다 얘기 다 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여기 공장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자체를 반대한다 이 말. 처음부터 무조건 공장 짓는 그 자체를 반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공장을 허가 낼 때에 법적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법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법 절차라면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공사를 한 데 있어서 업무 방해가 일어나고 어차피 저희들이 고소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왔습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사업주의 기세에 주민들은 당혹해하고 있었다. 벌목 현장에 가봤다. 인근 네다섯 개 마을에서 나온 50여 명의 주민들이 나무를 지키고 있었다.
쇼하고 해. 한양시장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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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다섯 그루의 소나무가 베어졌다. 부상자도 발생했다. 여기에 비가 오고 이 나무에 머리 쓰러졌어요. 이놈이요? 네. 옳지! 도서관장 서지한 씨가 촬영한 이날의 벌목 현장이다. 사업주가 뵌 잔목이 한 할머니를 덮쳤다고 한다. 할머니는 나무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시킬 거라 걱정 마라. 허가 내준 사람이 허가 내로 혼다는데 왜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 시장에서 허가를 잘 못 내줬으면 시장에서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항의래? 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나무를 벤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주민들은 대응하지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었다. 참말로 지금 뭐 부는 것이 뭐가 부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완전 무시해. 무시하고 시 관계자나 이 업주나 주부들은 법 잘한다. 업주나 무시해 버리고 그냥 주기들 자기들 나름대로 아무런 이거 뭐 주민들 여론 수렴을 근거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허가를 내고 허가를 내주고 그랬었는데 그거 이제 지금 길로 억울한 거죠 지금. 이 산의 나무들은 텃밭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각별한 존재라고 한다. 맨날 나물 속구리 들고 시나물 캐러 온다. 뭐 딱지 캐러 온다. 여 왔디 놀고 몇 번 같은데 와서 곰지르고 벅수 넣고 놓고 맨날 놀고. 이거 이 소를 우리가 안 말기겠어요. 말기야지. 이런 걸 배제하치려는데. 환경도 환경이지만 주민들과 함께 크고 자란 친구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마을 회관에서 준비한 점심이 도착했다. 사업주가 현장을 떠났지만 주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고 했다. 지난번 1차 벌목 때도 주민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사업주가 소나무를 벤 적이 있다고 한다. 그날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이날은 식사도 교대로 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논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식사를 했다. 당장 할 것도 아니지만 밀린 농사일을 생각하면 엉덩이를 붙일 심정이 아니라고 한다. 맨날 농민들 그냥 육체적으로 피로해 죽겠는데 그냥 저녁으로 일을 해야 되니 어떻게 살라고. 매실 다 섞이게 돼. 매실은 이제 지금 비행기 불편한 게 호박값도 지금 올라가고 난리구만. 호박값 다 엎어버렸잖아 이장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동네 이장님은 생업은 지금 하우스까지 엎어버리고 지금 관리를 못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지금 한 달째 이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를 안 했더니 여러 가지 말려버렸어요. 한창 수확을 할 철이지만 이장님 네 호박 덩굴은 바짝 말라 있었다. 오전 내내 시달린 할머니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나마 기력이 있는 주민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이제 여기 밑에 정대 오후 막아야지 또. 끝까지 있어야지. 그러나 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벌목을 얼마나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텃밭 도서관장 서지한 씨는 쓰러진 소나무 옆에 앉아 시름에 잠겨 있다. 서지한 씨는 숲을 파괴하는 것은 곧 텃밭 도서관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연 환경과 책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문화 공간이 텃밭 도서관인데 자연 환경이 파괴된다면 텃밭 도서관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도 텃밭 도서관의 훼손을 방치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다.
우리 우리 아기들이 그때 저거 6살 묵고 8살 묵고 또 5살 묵고 그때부터 여 서재 아저씨가 저거 기원기로 이동 도서관을 했거든요. 그래 말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가는 날이 있어요. 말마다 그 앞에서 애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오늘은 안 오냐 내일은 안 오냐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 차가 막 기운기 탈탈탈탈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타고 오면은 그냥 막 애기들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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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도서관 옆에 창고에는 20년 전 이동 도서관 역할을 했던 경운기가 남아있다. 오래된 책이라서 그냥 뭐 요새 활용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기념품 삼아서 진열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앰프 여기 이제 스피커 시설에서 녹음기 달아가지고 동요를 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마을을 찾아가면 와서 보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바깥하고. 20대의 청년 서재환 씨는 이 경운기에 천여 권의 책을 싣고 매일같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료로 책을 빌려주었다. 경운기 이동도서관은 약 10여 년간 이 지역에서 문화의 전령사 역할을 했다. 서울하고 이제 도시 애들 같이 다르게 저희는 이제 TV가 그 당시에는 막 다른 이제 서울 애들은 어떻게 있는 건 모르지만 저희들은 TV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뭐 오후 시간에.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할 게 없었, 볼 게 없었거든요. 정규 시간 외에는. 그래서 여기서 막 책도 보고 뭐 열매도 따먹고 수영도 같이 가고 뭐 그리고 개구리 잡고 막 그러고 자랐던 것 같은데. 말을 계속 엿본다. 아이들만 혜택을 본 것이 아니었다. 책이 귀하던 시절. 경운기 이동도서관은 어른들도 손꼽아 기다리던 존재였다. 아 그러지 않으면 멋있죠. 아 이제 맥주잔. 맥주잔이 오히려 경운기 혜택을 경운기 도서관의 혜택을 나도 일부 봤다고 봐야 돼. 나도. 빌렸어요 많이? 네 나도 봤죠. 그때는 애기들 놓기 전이고 아주 옛날이니까. 텃밭 도서관은 한 젊은이가 힘겹게 농촌에 뿌리를 내린 결과물이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한 서재환 씨는 도시에 나가 출세하기를 바랐던 집안 어른들의 기대를 쳐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한편으로 새마을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농사를 지어 번 돈은 책을 사는 데 쏟아부었다. 책 모으는 일이라면 뭐 자다가도 달리 가서 가져오고 서울 가면은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뭐 누구 집을 찾아가든지 출판사를 찾아가든지 뭐 아는 사람들 언론사도 찾아가서 뭐 몇 건이라도 싸질무지고 가져오고 그랬었거든요. 여기가 그 자리인가요 그러면? 지금도 흔적이 남았네. 책이랑 글자는 남아있네. 10년간 경운기 이동도서관을 운영한 후 이곳에 도서관을 열었다. 책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하고 제일 위에다가 왜냐하면 대개가 이 뭐 뭐랄까 대여점 같은 걸로 인식을 하고 공짜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잘 안 들어오니까 이제 이 도서관이 자리 잡은 곳은 면 소재지의 학교 앞이었다. 아이들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않고 도서관이 아이들을 찾아 나선 보기 드문 사례였다. 무료로 건물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며 운영했지만 무료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자, 연거라, 이거 등록해. 그대로 등록해놔. 등록하고 여기 행아 책 빌려줘. 늦게 올지도 모를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은 늦은 밤까지 문을 열었다. 그 와중에도 서재환 씨는 마을 회관에 무료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도서관장이자 서당 훈장 선생님을 아이들은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다고 한다.
그때는 못 살았을 때잖아요. 그때 계속 밤에 학교 끝나고 막 이렇게 이제 학교 끝나면은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오토바이 타고 선당에 갔어요. 선당 뒤에 다른 또 동네 형하고 같이 추울 때 막 뒤에 깨앙거리 타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도서관 임대료와 경비를 벌기 위해 서재환 씨는 우유 대리점과 신문치국을 운영했다. 종업원은 부인 장귀순 씨. 부부가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우유를 배달해 번 돈은 다시 도서관에 투자했다. 그때 싸웠죠. 왜요? 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 하니까 엄한 짓 하니까는 처음에는 못 마땅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추억이 될 줄에 그때는 생각도 못했죠. 높은 산에 뭐 에베레스트 산에 뭐 손가락 잘라가면서 발목뚱이 잘라가면서도 가는 사람들 왜 하냐 그러면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난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했고. 그러나 장마철이 되면 낮은 구름이 자주 그 나무 위에 내려. 2002년 현재의 위치로 옮긴 후 텃밭 도서관은 또 한 번 변신을 했다.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서재환 씨는 모두가 떠나는 농촌에서 겨우 뿌리를 내린 문화의 싹을 망가뜨리지 말 것을 호소했다. 주변에 숲이 있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도시의 공간 안에 이런 시설을 갖췄다고 해서 찾아올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사유지에 공장 짓겠다는 것을 막는 자체도 모순이지만은 그 사람들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장을 짓는 것이고 나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환경을 보존해 줍사 하고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광주 MBC. 한편 사업주는 서재환 씨와 주민들이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요 땅이 내 땅이다 보니까 아버님 그 명의로 되는 우리 이제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공장으로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인허가상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느냐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전 답사를 하고 나서 이상 없습니다. 국토 이용관리법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법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서류를 올리십시오. 하길래 이제 공장 부지와 텃밭 도서관 사이에는 야산의 일부가 남아 있어. 텃밭 도서관의 환경을 해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텃밭 도서관은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텃밭 도서관에 피해를 주거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쫓는다. 우리 서재환 텃밭 도서관장이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100,000번 반대 투쟁을 해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장에서는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만 하기 때문에 어떠한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게 전혀 없다라고 환경청에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오수 오폐수 전혀 배출이 안 된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친환경적인 회사와 그다음에 농촌에 있는 텃밭 도서관과 어찌 보면은 이렇게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만 좀 바꾸면은 생각 발상만 좀 바꾸면은 사업주는 PD 수첩의 취재에서 이 같은 주장과 다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겠다고 했다. 여기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실은 대외비입니다. 공개되어서는 안 될 자료인데 그런 것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한 가지도 숨기지 않고 전부 다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내 땅이 합법적으로 공장을 짓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사업주 그리고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면은 환경이 훼손돼서 오랫동안 소중하게 구축해온 전립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는 도서관 관장 오동훈 PD 네. 양쪽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 갈등의 당사자들은 그 사업주와
텃밭 도서관 그리고 이번 공장에 설립 허가를 내준 광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서관과 마을 주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민원을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네. 적법한 절차라고 해서 사실상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적법하다라는 말로 이 모든 과정이 이해되고 양해될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취재진은 먼저 공장 설립 허가가 나게 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업체를 찾아갔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이 회사가 폐기물 소각로를 제작해 판매한다고 돼 있다. 사업주는 이 공장에서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폐 타이어 처리를 위한 소각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지금 폐 타이어입니다. 저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이 국토 광산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저런 유기화물의 제품들을 이 조그마한 한 3.5톤에서 4톤 정도 나가는 이 조그마한 이 소각로가 그걸 완전 열분해 시켜가지고. 사업주는 당초 이 야산 전체를 공장 부지로 신청했다가 환경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환경청이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일대에 굉장히 그 소나무 적성군락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하고 그 정원을 요하는 그 새마을 도서관하고 주택하고 굉장히 그 바로 연결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어떤 주민들 어떤 생활 이용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자 사업주는 공장 부지를 약 천여 평 줄여 도서관과 연결된 야산을 일부 살리는 선에서 다시 사업을 신청했다. 결국 환경청은 직경 10cm 이상의 수목은 공장 내에 옮겨 심어 재활용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고 공장 설립에 동의했다. 사업자도 부담이 가죠. 그리고 10cm 이상 보존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강하게 준 겁니다. 그 10cm 이상 보존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확실히 보존 가치가 네,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당국의 이 같은 조건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대폭 완화됐다. 환경청은 보존이 필요한 대상을 직경 10cm 이상의 수목으로 명시했는데 광양시가 수종이 양호한 수목으로 조건을 바꿔버린 것이다. 50cm가 넘는 그 대나무 저기 소나무들도 지금 막 그 벌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업자가 이행을 안 한 건가요? 이것은 예. 양호한 수목이라는 것은 예. 꼭 소나무가 오래했다든지 크다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활용이 가능하냐 여부를 문제거든요. 또 예를 들어 이식을 하라고 했을 때 예. 이식할 수 있는 수정이냐 아닌가는 판단을 해야죠. 누가 합니까? 사업자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결국 광양시는 사업주에게 아무리 쓸모있는 나무일지라도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베어낼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준 셈이다. 10cm 이상의 소나무가 6그루나 베어지자 환경청은 당초의 조건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광양시에 보냈다. 10cm 이상에 대해서는 보존해라. 저희들 의견을 줬는데 그분이 반영 안 했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로 저의 그 부분을 사업자에게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환경청의 요청을 받은 광양시는 지난 14일 직경 10cm 이상의 수목은 보호하라는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 통보는 사실상 무시됐다. 광양시청이 공문을 발송한 다음 날 새벽 5시 사업주가 전격적으로 벌목을 시도한 것이다. 취재진이 달려갔을 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돼 있었다. 사업주는 건장한 청년들을 동원해 야산을 봉쇄한 후 벌목을 단행했다.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청년들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완력을 휘두르며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 여러 명이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취재진이 도착하자
청년들은 욕설을 남기고 사라졌다. 세상에 이 밤중에 뭔 일이 이런 일이 있어. 새가 빠져야 돼서 잠자는데 이제 밤에 오고만 밤에 이 도둑놈들이. 병원으로 갑시다. 청년들은 떠났지만 주민들은 새벽부터 시작된 난리통에 몸도 마음도 모두 탈진한 상태. 이날 주민 5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어둠 속에 몰래 이루어진 벌목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순찰을 돌던 마을 이장. 4시 반이나 됐을 겁니다. 그때. 일찍 요린 나오니까 차가 늘 뒤에 섰는데 인원은 도저히 시작하면 가지고 아직 어두우니까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이 하나 섰더라고. 여기 차 있는데. 그리고 요리 들다 보니까 이 대표라. 거기 어찌 왔냐니까 너무 외로웠다 그러더라고요. 벌목이 지나간 야산을 올랐다. 이날 새벽에만 약 30여 그루의 소나무가 베어졌다. 며칠 전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주민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아름드리 소나무도 결국 허망하게 쓰러졌다. 이 소를 우리가 안 말기겠어요. 말기야지. 사업주는 10cm 이상의 수목을 옮겨 심어서 재활용하라는 조치를 어긴 것이다. 자, 이러고 막을 법이 그렇게 없나. 이를 어째야 될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주민들과 사업주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숲을 밀어내고 이곳에 들어오려는 공장이 공해가 없는 친환경 사업장이라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업주는 사업 설명회용 자료에 인쇄된 자신들의 완제품 사진을 보여주었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업이. 이걸 만들어서 생산 완제품 아닙니까? 사업주는 자기네 회사의 기술자가 과거에 직접 참여했다는 한 연구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분이 실제로 기술 개발 책임을 졌지만은 이 보고서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고서를 만들었던 회사를 찾아가 소각로의 사진을 보여주고 확인을 요청했다. 이렇게 만들자고 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남의 거 다 도용해가지고. 이야, 특징. 놀랍게도 광양의 사업주가 자신들의 제품이라고 소개했던 주민 설명회 자료는 모두 이 회사의 홍보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이 회사는 취재진에게 사진 속 폐타이어 소각로의 실물을 직접 공개해 주었다.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이 설비는 이 회사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특허를 내고 개발한 것. 이 회사는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 거를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이름까지 검명해가면서 저렇게까지 기술을 도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형사 처벌해야죠. 뭐 이렇게 실물로 나와 있는 거는 뭐 직접 만드신 건가요? 현재 우리 만드는 이제 완제품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본부장님이 만들었다고 하시고 쪽에서는 이건 우리가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 말이 맞냐라는 거죠. 그랬잖아요. 무슨 기지품하고 그 시스템 자체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대금도를 이제 요쪽 그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인터넷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따로 시제품을 그때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제품에 네, 대한 사진은 없는 건가요? 그 제품의 사진은 없고요. 일적으로 두 대인가 세 대인가를 만드셨대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네. 그 이제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녹도 쓸어버리고. 만약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다면 이곳에 공장이 세워지는 것은 요원한 일. 결국 귀중한 숨만 파괴되고 마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광양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거 아주 첨단 기술이 공정 전체를 그리고 그걸 말해 그대로 이해 안 했을 때는 취소하는 것이고 또 중간에 안 했을 때는 복구를 또 해결해 주죠. 이게 그건 그 위험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잘못한 거야. 딱 현지를 접수가 들어오면 가봐야 돼요. 가보면 여기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어떤 공장에 들어와서 공장에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장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무 자체를 훼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텃밭 도서관을 생각 안 하더라도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네. 오동훈 PD. 근데 이 공장 말이에요. 꼭 여기가 아니고 어디 다른데 예를 들면 뭐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로 옮길 수는 없어요? 예, 물론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단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 마련을 위한 비용 혹은 뭐 임대료 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그런 부담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며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광양시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줄 때 좀 사력 입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지 여론이죠. 예, 지금 갈등이 현장이 되고 있는 진상면을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네. 잠깐 화면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광양시에는 이미 크고 작은 공단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 입주 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 지금 공장 설립 예정지와는 모두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네. 과연 저곳에 공장이 필요했는가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사업주야 자기 땅에 공장을 짓는 것이 아무래도 편리하겠지만 도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이런 문화 공간이 바로 옆에 공장을 지어야 했는가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날 도서관은 공부만 하던 곳에서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도 작년부터 전담팀을 구성 작은 도서관 건립에 발벗고 나섰다. 앞으로 지식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저희 작은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축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작은 도서관이 마을의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지킴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50억 원. 전국 70개 지자체에 공공도서관을 만들 예정인데 이를 놓고 각 지역의 유치 열기도 뜨겁다. 예를 들자면 이 50평 정도를 저희가 바라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동장실을 내놓겠다. 그런 반응을 듣고 굉장히 저희도 고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책을 빌리고 책을 읽는 곳 도서관. 하지만 이런 도서관이 한 지역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 가장 작은 지자체인 도야마현 후나바시촌의 도서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후나바시 도서관은 특이하게도 역에서 내리면 그곳이 곧 도서관의 입구로 연결돼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좀 더 쉽게 이용하도록 역과 도서관을 한 건물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이 마을은 한때 인구가 줄어 기차역마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기차역과 연결된 도서관을 만들어냄으로써 전국의 명소로 마을을 탈바꿈시켰다. 일본어로 말하면 하나가 높다고 프라이드가 높다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 인구는 두 배로 늘었다. 또 일부러 다른 도시에서 이 특별한 도서관을 이용하려 등록한 회원만도 9천여 명에 달한다.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도 덩달아 살아났고 도서관은 이제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있다. 사람이 集まっていただけることは賑わいもそうですけれども、いろんな 集いができると交わり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いいますかコミュニティが育っていた 대기업도 관광 자원도 없는 작은 마을. 도서관을 이용해 몰락해가던 마을을 살려낸 후나바시의 성공 사례는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텃밭 도서관의 경우 수년 전부터 입소문을 통해 가볼 만한 곳이라는 인식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회원만도 1,400여 명. 주말이면 텃밭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 한번 이용해본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 농부가 지자체의 도움 없이 문화에 불모지인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값진 성과다. 광양시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 문화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기업 유치가 곧 지역 발전이라는 논리 앞에 27년간 갖고 온 문화 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이거 하나 우리가 제대로 못 살리고 이런 작은 어떤 문화의 기지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큰 것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는 거죠. 조금 더 문화적인 마인드가 있고 그런 비전이 있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지역의 문화가 살아있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또 농촌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우리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어떤 시각을 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동훈 PD, 네. 지금 현지 사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새벽 사업주가 벌목을 한 이래 주민들은 경계조를 편성해서 24시간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천막을 치고 경계조를 늘려서 지키느라 주민들의 피로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노인들밖에 안 계시던데요? 예, 원래 뭐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워낙에 없으니까요. 네, 이제 사업주가 10cm 이상의 수목을 공장이 안 보이게 가리는 차폐수림으로 재활용하라라고 하는 통보를 위반했던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까? 예, 오늘까지 뭐 광양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마을 대표들이 시장을 면담했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텃밭 도서관이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수십 년간 지역사회에 자생하며 뿌리를 내린 도서관과 잘 보존된 환경이 가져다줄 혜택이 공장이 가져다줄 당장의 이익보다 결코 작지가 않을 텐데도 법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 밀어붙이는 광양시의 자세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말로 이른바 공무원들의 환경과 문화 마인드 부족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번 주말 숲이 다 사라지기 전에 오랜만에 텃밭 도서관으로 가족 나들이를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